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부족한 점을 얻기 위해서 신이나 그 밖의 신비한 힘에 의지해서 간절하게 비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죠. 바랄 도인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다급생에 지은 죄업과 현생에 길들여진 잘못된 가치관과 습관을 부수어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게 되죠. 또 기도를 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되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게 됩니다. 또 올바르게 살려는 자신의 의지에 대한 신념과 불보살의 가피를 입으려는 믿음의 표현이 되기도 하죠. 무작정 절대자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측면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 그러니까 다짐의 의미가 강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랑 좀 다르죠. 다른 종교는 절대자에게 매달리는, 절대자에게 자신을 맡기는, 절대자의 충성 또는 절대자를 무조건 따르는 그런 것이지만, 이 불교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발언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고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참 중요한 것이니까요. 불보살님의 위실력을 찬탄하고 또 다생에 지은 업장을 참회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도는 권총으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려와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여 모든 이웃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회향하겠다는 서원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간단하진 않네요, 그죠? 기도하려면 그렇게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서원이 꼭 있는 게 좋습니다. 한 번 정도의 단발성 기도는 그냥 부처님 취업 좀 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성취해 나아가길 바란다면, 나의 삶이 행복하게 또 보람차게 나아가길 바란다면 원을 좀 크게 세워서 모든 중생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게 되길 바랍니다. 라는 큰 소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정성을 다 바치는 자력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타력은 타인에게 의지해서, 절대자에게 의지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고요. 타력이라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더 열심히, 그래서 108배도 계속 하는 거고요. 3000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전 독송과 사경을 밤새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기도에는 별다른 형식이 필요 없는데요. 일상생활 그 자체가 수행이고 기도의 연장이기 때문이죠. 그러기도 하고 형식이라는 것보다도 마음 자세와 거기에 들이는 노력이, 시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강경을 독송하기로 했다라면 금강경을 하루에 한 번, 하루에 세 번, 하루에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고 독송을 하게 되면 그게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수행과 기도를 서로 이제 나누기도 해야 되는데요. 수행 삼아서 하는 것은 내가 금강경을 하루에 세 편씩 독송하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기도가 이제 플러스 되려면 어떤 원을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아니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기에 소원까지 빌면, 그러면 이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 기도라는 건 신께 내 부족함 점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말해서 그걸 이뤄내는 것을 기도라 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냥 부처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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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덕을 짓고 수양을 하고 또 발언을 세워서 그것의 결과로 원을 이루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불교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교의 기도는 많은 시간을 할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할 수도 있고요. 밤새 할 수도 있고요. 백날, 첫날 할 수도 있죠. 뭐냐면 금강경 독송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만 번 하고 1000만 번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주문을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만 번 하고 100만 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쭉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고 나서 발언하고 하고 나서 발언하고 하고 나서 발언하고 그럼 이제 기도가 점점 나무 자라듯이 쭉 자라서 성취가 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죠. 스스로 서원을 세우고 절이나 염불, 간경, 주력, 참회, 사경, 사불 등을 하며 일심으로 정진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하기를 발언하고 회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발언하고 회향하고 발언하고 어떤 과제를 하고 그리고 회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발언이라는 것은 소원을 말하고 그리고 금강경 독송이나 삼천배나 절을 하고 그리고 회향을 하고 발언하고 독송하고 회향하고 이렇게 회향이라는 것은 그 공덕을 지은 것을 널리 다른 중생이나 또 누군가에게 회향하거나 목적에 회향하는 것을 회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피라는 것은 부처님의 중생 구제에 대한 원력과 연민이 작용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그 에너지를 받는 것을 가피라고 하는 거죠. 가피를 받았다. 또 성취를 이뤘다라고 해도 가피를 받았다 할 수도 있죠. 부처님의 에너지를 받아서 합격이 되었다. 에너지를 받아서 좋은 인연을 만났다. 그렇게 해서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럼 가피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총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들이 어리석은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루속히 지혜와 지혜의 눈이 열리도록 부처님께 청하는 의식을 권총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 곁에 계셔주세요. 선지식께서 제 옆에 계셔주세요. 그리고 부처님 열반에 들지 마옵소서. 부처님 설법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가르침을 내려 주옵소서. 라고 자꾸 권청을 하는 거죠. 권청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부처님도 이렇게 그 성도하시고 나서 권청이, 범천에 권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게 되었고요. 또 제자들이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승가에 귀합니다. 이러면서 부처님 제자가 되기를 청했고 부처님은 제자로 받아주셨고 또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 부처님께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청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도 했었죠. 권총은 원력하고 바램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원력이나 바램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부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권총입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빨리 이루고 싶다면 부처님께 권청을, 발언을, 또 회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향이라는 것은 스스로 쌓은 선근이나 공덕 이런 것들을 어떤 대상에게 회향하는 거죠. 이 불도를 수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어 자타가 함께 불과를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또 자리와 이타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근본 정신이 바로 회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향에는 이제 모든 중생에게 회향한다 이런 것이 있고요. 진리에 회향한다. 진리가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또 부처님께 회향한다. 부처님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그래서 중생과 실제와 이렇게 부처님께 회향하는 것을 삼처 회향이라고 그러죠. 세 군데 회향을 한다. 보리와 실제와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을 삼초 회향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중생은 다양한 중생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콕콕 집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또 뭐 배우자, 누구누구
이것부터 시작해서 만 중생, 모든 중생까지 다 아우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기도를 할 때는 좀 기도문이 약간 좀 길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렇게 그 모든 생명부터 해서 쭉 점점점 줄어서 이제 인간으로 또 인간계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에서 우리 가족 그리고 나 이렇게까지 이제 쭉 이렇게 점점 원하는 그런 것을 줄여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그래서 이제 기도의 양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그 기도문의 길이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나로부터 해서 또 온 세상의 모든 생명들까지 다 이제 행복해지기를 심지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다 사라지고 또 악귀의 중생들이 다 사라지고 축생의 중생들이 다 사라지고 그 축생의 중생들, 악귀의 중생들, 지옥의 중생들이 다 부처님의 법을 잘 배우고 지장보살님의 그런 가르침을 은혜를 받고 가피를 받고 또 그렇게 해서 모든 생명들이 그 결국은 정토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에 왕생하길 바라고 이렇게까지 쭉 해 나간다면 기도의 어떤 그 양이 기도하고자 하는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마음가짐은 우선적으로 자기 부정이 전제된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죠. 근데 처음에는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이 잘 안 일어나요. 또 누군가는 처음부터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유형이 다릅니다. 뭐랄까 집착, 애착,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이 강하면 그러면 이제 그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이 강하죠. 근데 뭘 내가 꼭 이뤄야 되나? 아니 뭐 이미 다 돼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그 삶의 어떤 만족을 하고 현재의 만족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니 나는 전혀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냥 부처님한테 그냥 그래서 그냥 절하는 거지. 그냥 기도하는 거지. 마음이 자꾸 안 일어나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집착과 애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에 감사하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거기에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다 해도 이 발언력은 키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 해도 세상은 아직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아직 불합리하게 있고 그렇다 해도 나의 자신도 아직 어리석고 업장이 두텁고 이렇게 탐욕과 성냄이 아직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성장 또 자기 자신의 업장 소멸 이런 것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전혀 없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행 정진해서 기도해서 그것을 키워나가는 게 뭐 이렇게 기도가 점점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생을 다 구제하려는 마음 또 번뇌를 다 끊으려는 마음 불도를 다 이루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간절해지도록 그렇게 할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래부터 이제 집착이 좀 있어서 욕망이 좀 강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애틋함이 강해서 처음부터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건강이 좀 꼭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일지라도 이제 그런 발언보다는 좀 넓고 큰 발언을 더 넓고 크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그것도 좋은 자질이에요. 내가 어떤 욕망이 강하고 애착이 강해서 우리 가족이 빨리 뭔가를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이 이렇게 그런 욕망들이 전환이 돼서 모든 생명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전환이 돼서 그들까지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렇게까지 전환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소원이 없어요. 그냥 만족하니까 좀 부족해도 만족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마음을 좀 넓고 크게 내서 나 자신을 내게 복이 내려달라 하는 것은 정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 괴로움을 받는 어떤 생명들 이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쭉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것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나 다 이제 소원이 없어요. 이런 것 이러면 역시 수행이 부족한 거고요. 또 내 것만 너무 바라는 이런 것들도 수행이 아직 부족한 것이죠. 점점 성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 모든 일을 부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결과는 먼 훗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지금 현재와 또 과거에 또 부모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런 것 현재에 나타나는 거고요. 내가 기도한 것이 바로바로 즉시 나타나는 건 아니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마음쓰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한 10%에서 30% 정도 나타나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1년 이내에 한 30% 정도 나타나고 1년 이후에 그 이후에 미래에 한 30%씩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누구는 지금 100% 딱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10%밖에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1년 후에 30%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1년 후에 5%밖에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비율은 차이가 있지만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이 즉시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것이 100%가 아닙니다. 즉시에 20, 30%, 30, 40% 즉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반영이 되어간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과거로부터 넘어온 거기 때문에 과거의 결과가 계속 받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도를 해도 다 반영이 안 되는 것은 과거로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과거를 받아내고 그리고 현재 발언하는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넘어오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점차로 내 바람대로 내 원력대로 가게 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과거에서 넘어오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그거를 방향을 원력으로 쭉 이렇게 발언을 해가면서 기도를 해가면서 진행을 해가면 그러면 과거로부터 넘어오는 이런 것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예측 가능하게 진행을 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정견과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그래야지 과거로부터 넘어오는 것에 엉뚱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현재와 미래에 적용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중요하죠. 부처님께 가르침에 승가에 귀의하는 이 믿음. 기도가 또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나와 함께함을 깊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현재의 반영이 더 잘 되고요. 덜 믿으면 그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현재에도 반영이 덜 되고 미래에도 반영이 덜 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에너지가 커지려면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1차로 강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마음 자세 같은 것이 깊어야지 마음 자세를 갖춰야지 그것이 에너지가 굉장히 큰 에너지로 기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회하는 마음도 참 중요해요. 평소 우리 자신이 잘못된 생활에 대해 반성하고 기도에 앞서 자신의 마음을 참회하고 비워야지 그래야지 기도가 더 견실하고 더 지속 가능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만하게 기도, 기도는 내가 세상에 제일 잘해.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이루어지게 되겠지. 라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도 또 부족하고 해도 또 부족하고 더 해야 되는데 물론 너무 심해서 내가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난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너무 크게 하면 자존감이 폭 떨어지고 해서 기도가 비실비실해지죠. 그것도 너무 오만해도 이제 기도가 허영심에 엇나가야 되는 거고 너무 자책감이 심해서 자존감이 폭 떨어져도 기도가 비실비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겠죠. 이렇게 자신감 뿜뿜, 기도는 내가 제일 잘하고 나 기도 정말 잘하고 있지? 라고 이렇게 하는 자존감, 자신감 이것과 함께 정말 나는 부족해.
나는 더 많이 업장에서 더 많이 해야지. 이거 가지고 되겠어? 아, 정말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자책감, 부족함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는 굉장히 잘하면서도 굉장히 못한다. 이것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나는 굉장히 오만하면서도 또 굉장히 겸손하다. 오만과 겸손이 같이 함께 화합이 되면 그러면 굉장히 튼실해지는 거예요. 어둠과 밝음, 어둠과 밝음이 같이 있을 때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성장하고 어떤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어둠과 생과 사를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을 품고 있어요. 생은 죽음을 품고 있고 죽음은 다시 또 생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 뿜뿜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자책감, 참회감이 함께 갖추고 가는 거죠. 내가 잘했어, 잘못했어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이죠. 잘했어 라는 자신감, 잘못했어 라는 것은 새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잘못했기 때문에 더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죠. 자비로운 마음을 또 내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나와 하나임을 깨닫고 그들 모두에게 평화와 안락이 깃들기를 바라며 누구에게도 원망이나 비호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기도할 때 마음가짐 중에 중요한 것이죠. 자비로움. 자비무적이라 하잖아요. 불교는 자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의 지혜는 자비가 바탕이 된 지혜지 자비가 없는 지혜는 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지혜의 뭐 이렇게 건해지라고 해서 쓸모없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비로움이라는 것은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다. 내가 그 이제 싫어하는 말을 내가 싫어하는 말을 상대에게 하지 않는다. 내가 듣기 싫어하면 상대도 똑같이 듣기 싫으니까 내가 존중받는 걸 좋아하듯이 상대도 존중받는 걸 좋아하고 내가 맛있는 걸 먹길 좋아하는 것처럼 상대도 맛있는 걸 먹길 좋아하죠. 내가 무시받는 걸 싫어하고 하는 것처럼 상대도 존중받기를 원하죠. 이 모든 것이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는 그런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중생이 나와 하나임을 깨닫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기도의 마음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비로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앞뒤가 떨어지는 합리적인 마음도 같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합리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헛된 허상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되겠죠. 기도라는 게 좀 그 어떤 것을 바라는,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다 보니까요. 기적을 바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기적이라는 건 잘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 포교당을 하고 불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요.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큰 시주자가 나타나서 큰 불사를 뭐 어디 대단한 뭐 조계사나 뭐 봉은사라도 이렇게 만들듯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누군가 보시를, 큰 보시를 해가지고 수다타 장자처럼 기원정사를 했듯이 그런 일들은 부처님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월세, 좀 월 대출 이자 좀 갚아가면서 겨우겨우 근근히 이분들이 이렇게 백일기도 올리고 저분이 백일기도 올리고 인등기도 올리고 이분이 부초팔 연등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전하면 천 원씩 사람들에게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모아서 절 운영 자금을 하고 불사 자금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기도를 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기도를 잘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래.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좋죠. 근데 아예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거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주 그렇게 신도분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기적이라는 거는 기적을 바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요. 한 발 꾸준하게 해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죠. 부처님의 전생이 전생 중에 수민산에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제 동물이었을 때도 있는데 앵무새였을 때도 있는데요. 수미산에 불이 났는데 이 앵무새가 바다에 가서 물에 물을 이제 머금고 수미산에 가서 불을 끄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물에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물을 어느 정도 머금고 가서 수미산에 불을 이렇게 끈다고 찌그리고 머금고 뿌리고 머금고 뿌리고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큰 불이 났는데 그 양동이도 아니고 양동이로 해도 안 된다. 양동이로 해도 안 되는데 새 부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면 이거 뭐 이렇게 몇 미리 될까요? 이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불이 어떻게 꺼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앵무새는 계속했다고 그래요. 천신이 그걸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가서 물었다라고 저는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다음 생에까지도 제가 몸이 다 할지라도 또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이 방법을 또 할 거다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러죠. 그 말에 감동을 해서 천신이 하늘에 비를 내리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잖아요. 앵무새는 그런 기적을 바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또 뿌리려고만 했었죠. 그러나 신기하게 그런 것이 계속 거듭될 때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난 것이요. 기적을 미리 기대하면 그것만큼 마음을 벌레 먹이는 그런 것들이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사람들이 나 알아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큼 보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큼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정순하지 못하고 욕심에 겉멋 만들게 되고 허영심 만들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하고 부실해져서 언제 부러질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기도, 겸손한 기도는 꼭 필요하죠. 잘 되고 못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반영이 돼요. 지금 100% 반영이 안 됩니다. 지금 10%, 20%, 많으면 30% 반영이 되고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씩 점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 기도의 방법은 이제 첫 번째로 불보살님께 귀의하는 게 삼보의 귀의, 불법승 삼보의 귀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양을 올리죠. 꽃공양, 과일공양, 뭐 금전공양 이런 공양을 올리죠. 집에서 할 때는 천원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천원씩 이렇게 해서 보시함에 넣고 기도하고 천원씩 보시함에 넣고 기도하고 그리고 3배 또는 108배 이런 것들을 예배를 하고요. 또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성취하기 위해서 참회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며 정근, 관세음보살 이렇게 100만 번 이렇게 하루에 3만 번씩 뭐 만 번씩 관세음보살을 두 이렇게 그 참 하루에 만 번은 100 천주 10번을 돌리면 만 번이거든요. 108번을 쭉 이렇게 하면 몇 분 걸려요. 5분 정도 걸리는데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1000번 하면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그렇게 만 번을 하면 너무 많이 걸리나요? 그래도 1시간 빨리 하면 1시간 안에 다 돌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근을 하는 염불이 있는데요. 염불 할 때는 이제 법신염불 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생각하면서 염불을 부처님께서 이런 진리를 깨달으셨구나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염불을 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공덕이나 형상을 마음에 그리는 관상염불도 있어요.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공덕이 많구나 저렇게 상호가 32상 80종을 갖추었네 이러면서 이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관상염불이 있고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칭명염불에서 그냥 이름만 관세음보살 이름만 부르는 염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만유의 진실한 자성인 법신을 관하면서 실상염불이라고 해서 법신을 관하면서 진리 그 자체에 법신을 관하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기도 하죠.
연구를 할 때는 소리 내서 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제 소리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리 기도. 이렇게 소리를 면부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독송을 할 때도 경전독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시야문 일십을 제사이고 기수고 구동 이러면서 금강경을 연불 할 때도 마하반야 바람을 따신 경우 관자제보살 행신반야 바람을 따지 이렇게 할 때도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 열 가지 이익이 있다라고 그래요. 첫째로 눈이 수면에서 졸음에서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마구니들이 모두 다 무서워서 도망간다라고 그래요. 마도 외도들이 그러니까 악마들 나쁜 기운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소리를 내서 하면 내 음파의 파동의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주변에 공명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나쁜 기운들이 사라져요. 그걸 보고 천마경포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소리가 관세음보살 소리가 온 시방의 세계에 가득해지기를 그렇게 가득해진다는 상상을 하면서 하면 정말 그렇게 되고요. 지옥아귀 축생이 모두 다 지옥아 내가 관세음보살을 염불할 때 지옥아귀 축생의 모든 생명들이 고통에서 쉬어진다라고 그러죠. 관세음보살 에너지가 커지니까요. 그리고 그 다른 외성 다른 소리들이 나한테 침입을 하지 않아요. 집중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소리를 내서 하면 외부의 소리들이 나한테 침범해 붙이지 않죠. 그냥 계속 더 집중을 더 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용맹하게 밤새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불보살님들이 환희합니다. 기뻐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잘 도니까요. 얼굴도 예뻐지고 몸도 건강해져요. 그리고 삼매에 빨리 들게 되고요. 결국은 왕생, 극락에 왕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신체 건강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염불을 큰 소리로 하면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죠.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생각이 맑아지고 주변에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요.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가정에 자꾸 복잡해지고 뭐 주변에 뭐 직장이 뭐 복잡하고 막 이렇게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고요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소리를 내서 계속 지속적으로 20-30분씩 계속 하세요. 그래 되면 내 에너지도 좋아지고 주변에 나쁜 에너지도 사라지게 되고 나쁜 기운이 많이 사라져요. 맑아져요. 내가 맑아지면 가족이 맑아지고 직장이 맑아지고 만나는 인연들이 맑아져요. 그런 복잡한 일들이 막 많이 사라지죠. 송사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구설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정진을 하면 소리를 내서 이렇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그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 한다고 즉시 100% 효과 보는 게 아니죠. 관세음보살 하면서 점차로 그 효과가 확산이 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고속연부를 하면 이렇게 10종 공덕, 10가지 이상의 공덕들이 막 나타나게 돼요. 또 연부를 또 하면 이익도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장들이 보호를 해주게 되고요. 부처님의 공덕을 또 갖추게 되고 악을 끊고 성근을 성취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나한테 악심이 사라지고 성근이 막 도단하고 막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항상 부처님이 광명을 비추어서 보호해 주시고요. 마음에 또 기쁜 마음이 일어나요. 환희심이. 근자감 있잖아요. 근자감. 근본. 그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냥 자존감이 굉장히 좋아하는 근자감. 이렇게 근자감이 염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죠. 또 항상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열 가지 이렇게 많은 이익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손해를 입지 않게 돼요. 마음이 항상 손해를 더하지 않고 즐거움이 더 커지게 되죠. 또 궁핍하게 되지 않습니다. 염불을 하게 되면 궁핍하지 않고 막 이렇게 저렇게 번뇌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요. 이 염불을 난행도라고 하고
염불을 이행도라고 하고 참선을 난행도라고 해요. 염불하고 참선하고 뭐가 다른 거죠? 염불은 소리를 내서 이렇게 관세음보살이나 이제 독송을 하는 이런 것이고요. 참선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 않고 이먹고 화두 참선만 하는 거예요. 참구해 나가는 거예요. 뭐 의심을 해 나가는 것이죠. 나는 뭘까 이먹고 왜 없다고 했을까? 무 뜰 앞에 잣나무 왜 그럴까? 무 전전백수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거기에 물음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화두선이고요. 이거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의심이 잘 안 일어나니까 일단 의심이 일어나야지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심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의심을 24시간 계속 참고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물론 염불도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관전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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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양할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어디 걸음을 걸을 때도 뭘 할 때도 관전보달 관전보달 이렇게 꾸준하게 이것도 염불도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더 크고 내 마음도 훨씬 더 단단해지고 에너지가 좋아지게 되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지만 신기하게 그 더 익숙해지는 것은 염불이 훨씬 더 익숙해지고 참선이라는 것은 하다가도 끊어지고 하다가도 끊어지고 정말 더 그 큰 발심이 더 어떤 더 큰 각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각오, 염불하는 마음, 참선하는 마음 둘 다 대단한 각오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만 옛날부터 염불은 이행도 쉽게 가는 길이고 참선은 어렵게 힘들게 가는 길이다. 산을 오르더라도 에베레스트를 가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평평한 지리산을 좀 능선을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일심삼매의 정진이라는 점에서 염불 수행과 참성 수행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간경도 이제 있는데요. 부처님이 가르침에 깊은 믿음을 내고 환희로운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 일심으로 불경을 외우거나 읽는 것을 말합니다. 간경이라는 것은 경을 읽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대단히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경 이제 이렇게 독경, 전경, 풍경 이렇게 그 경전을 독송하는 데는 독경이라고도 하고 풍경이라고도 하는데요. 풍경은 이제 노래하듯이 독송을 한다라고 해서 음률을 타는 것을 풍경이라고 하고 전경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경이 굴러가는 것을 전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지 독송함으로써 생활의 밝은 지혜의 눈이 열리며 또한 보리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이렇게 간경을 하는 것이죠. 경을 보는 거죠.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오면 자연히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안정되며 또한 지혜가 싹트게 되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간경은 마음속으로 있는 것이고 경전 공부하는 것 그리고 경전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하는 것도 간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는 순간은 나와 부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전체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려 있을 때 경전의 뜻이 마음속에 드러나 그 마음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을 경전을 펴서 마음을 본다 해서 피경조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간경은 뭐 금강경을 100번 독송하고 1000번 독송하고 10000번 독송하고 뜻을 알면 더 좋고요. 뜻을 모르더라도 계속 독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독송을 계속 끝없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뜻을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돼서 지장경은 좀 쉬운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100번을 독송하고 1000번을 독송하고 10000번을 독송하면 그 부처님의 경전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기하게 그 지식과 교양이 넓어지고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과거 오래전부터 문자가 발견되기 전부터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더 높은 자리에 있거나 더 이렇게 운명이 더 좋아지고 잘 풀리게 됩니다. 지식과 교양을 갖춘 자가 더 많이 잘 알고 제대로 알고
부자라는 것이 좋은 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더 훨씬 더 많죠.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기술을 익혀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선택을 해서 뭔가를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훨씬 더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든지 또 귀족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운영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인 운영을 하지 않으면 자기 오래 그 권력이나 부가 오래가지 않고 금방 수그러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부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이런 학문이나 지식, 교양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지식과 교양을 쌓으면 복이 좀 생겨요. 지식과 교양이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지식과 교양이 많은 사람이 그 자기 한 몸 살아가는데 어떤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되고요. 지식과 교양을 사회에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중산층이 되게 됩니다. 지식과 교양을 얻는다라는 자체가 어떤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질, 어떤 자세, 자질,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과 교양을 얻는 거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렇게 어떤 그 과학적 지식, 또 역사적 지식, 사회학적 지식, 경제학적 지식. 이거는 하루 이틀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면 몇 년이고 계속 노력하고 지금도 노력을 해야지 그 뒤처지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노력을 할 수 있는 정도면 사회생활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기 분야에서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교양을 갖추는 것이 갖추게 되면 중산층 정도는 기본적으로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외는 있으니까요. 또 사경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고 베껴 쓰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지식과 교양을 갖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베껴 쓰는 거니까요. 더 잘 한문으로 된 것들을 베껴 쓰기도 하게 되면 한문 실력이 더 좋아지고 또 금강경이나 법화경들을 계속 쓰게 되면 쓰는 자체가 자기 지식과 교양이 자기 자질을 더 넓혀주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백중기도 기간이죠. 각 사찰마다 백중기도를 다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백중기도를 할 때는 조상님들을 생각하면서 조상님들이 극락왕생에 꼭 됐으면 좋겠다. 천도가 됐으면 좋겠다. 조상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지장경을 독송하고 또 지장경을 독송하고 또 지장경을 독송하고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조상님한테도 좋고 나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경전을 독송하는 시간을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이렇게 갖게 되면 청소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집안이 청소를 안 하고 있으면 먼지가 수북하니 병진까지도 이제 맑지 않고 나빠지게 되잖아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면 그럼 이제 정신도 맑아지고 기분도 산뜻하고 그러는 것처럼 내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은 하루에 10분, 20분씩 경전을 독송하거나 염불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 되죠. 매일매일 뭐 하기는 어려운 것이나 매일매일 밥 먹는 건 좀 쉽잖아요. 밥은 맨날 먹으니까요. 그건 내가 먹고 싶어서 먹게 되는데 마음속에 어떤 지적 욕구를 자꾸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읽고 또 외우고 하는 것들을 또 해야겠다. 거기에 대한 욕심을 일부러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소비에 대한 욕구는 줄이고 지적 욕구는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자기가 이뤄내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